기자회견을 많이 기자회견이구나. 사장님, 이 대표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 제가 이 방에 TV가 없어가지고 기자회견은 못 봤고요. 아, 제가 나이가 몇 살 더 위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송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이야기한 인터넷 매체에 대표 그리고 기자 오늘 면담을 요청해서 각종 회의하고 그 면담까지 하고 오느라고 제가 시간이 3시 전에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3시에 왔고요. 지금 1시간 반쯤 기다렸는데 간곡하게 뜻을 전했지만 지금 시간이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치러야 된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모두가 동의를 하실 텐데 어제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좀 잘 못 받아들였고 그거 역시 제 불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듣는 사람이 듣는 분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질 때 이건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 역시 말하는 저로서 잘못한 것이죠. 저는 작년 국회 들어와서부터 단 하루도 정권교체란 단어를 생각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왔고 그리고 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우리 국민의힘에 뿌리도 없고 배경도 없고 또 심지어 호남의 딸이라는 그런 슬로건까지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위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다시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좀 정말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지나가실게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겠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 한 번도 죄송합니다. 어떤 자리를 요구하거나 자리에 욕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예,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매체 대표하고 기자까지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 대표도 그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잠깐만. 대표가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 자꾸 이러시면 제가 무슨 도망가는 사람처럼 비춰져요. 그 정도 오늘 좀 하시죠. 대표가 말씀을 하는데 제가 잠깐만. 네. 지금 층계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층계 식별 안 돼. 층계 식별이 제가 안 되니까. 예, 고맙습니다. 사퇴하시나요?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